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논현동 신사역 부근에 있는 작은 교회 늘사랑교회에는 매주 목요일 독거노인과 노숙인 200여 명이 찾아 점심을 나눕니다. 늘사랑교회 이강호 목사는 교회 건축을 한 이후부터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냥 그 큰 강남 유명한 교회 많지만은 우리 작은 교회에서 또 제게 주신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틀 뒤였던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 시내의 찜질방을 빌려 어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점심도 대접했습니다. 늘사랑교회는 1년에 두 차례씩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찜질방을 빌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욕을 하고 또 목욕을 하면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참 고맙고요. 여기는 마음까지 씻어주는 그런 목욕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 깨끗하게 씻어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늘사랑교회의 목요밥상 차림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봉사자들입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고 나면은 베풀고 나면은 너무 기쁨이 그냥 넘치고.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펼치는 목요밥상 봉사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반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멀리 경기도 부천이나 의정부, 서울 상계동 등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어른들이 점심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요밥상 차림이 30년 넘게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많았었죠. 만들고 이상교회 들어왔다 반대 데모도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얼마 지나면서 이제 좋은 소문이 나와서 지금은 많이 좋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와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쌀을 보내는 분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요. 이강호 목사는 교회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지금은 목요일에만 점심을 대접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심 대접하는 날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